동네 이름은 여차인데 여차리. 여차. 아. 여차하면. 여차하면 들어와 사는 동네인가? 여기, 뭐. 여기 집 이름이 네. 멋진 할아버지 집이라 그러대. 멋진 할아버지가 사시는. 아니 얼마나 멋지시길래. 어떤 할아버지가 사시는지 모르겠는데. 아 왠지 이름만 들어도 좀 재밌고 궁금하다. 멋진 할아버지 집이라니 누가 살길래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? 어머니나 갑자기 물구나무 속이라니 아니 저 양반 뭐하는 양반이요 대체? 요 집인가 보다 요 집. 아 진짜 이 집인가 보다. 딱 봐도 어 산이랑 막 너무 그러니까 산 봉우리하고 어. 이 집 옆모습하고 딱 맞네. 옆모습하고 잘 어울리네. 아. 와 멋진 할아버지가 살고 있다는 이 집은 겉모습부터가 남다릅니다. 나란히 줄을 선 저것은 대나무인데요. 집에는 잘 쓰이지 않는 재료일 텐데 아무리 봐도 신기하네요. 주변 산세에 맞춰서 가로로 길게 늘어선 지붕과 세로로 긴 대나무가 하늘과 맞닿은 곳. 종과 횡이 어우러지는 이 멋진 집의 주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? 어서 만나봐야겠네요.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. 아유, 안녕하세요. 아, 여기 주인이세요? 예. 멋진 할아버지 집 맞나요? 예, 예. 아이고. 근데 할아버지는 어디 계실까요? 반갑습니다. 예, 예. 아이고, 아, 집이 너무 멋있어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그러면 할아버지는 아니시고 할아버지 따로 계신 건 아니죠? 아, 예. 멋진, 아버님이? 멋진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. 150분. 아, 가로 열고 150분이 있었는데. 예. 멋진 할아버지가 나는 이제 되고 싶은 게 마지막 내 소원이에요. 그 20대, 30대에는 우리가 이제 뭐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, 그 다음에 40대, 50대까지는 가족을 부양하고, 애들 교육시키고, 치열하게 이제 살았는데,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, 야, 이게 내가 이게 바른 길로 가는 긴지,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긴지,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. 고 이제 결론 내린 게 요 이제 시골에다가 집을 하나 짓고 거기서 우리 마지막 꿈을 이루자 이래 가지고 이야기가 시작된 거지. 앞만 보고 달려온 도시 생활, 회사 임원으로 인정도 받았지만 자신의 삶에 물음표가 생겼더랍니다. 그래서 남은 인생은 내 방식대로 살고자 일찍 은퇴를 결심했다죠. 이 집은 그런 남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. 이름하여 멋진 할아버지 집. 먼저 집에 오른쪽에는 생활 공간이, 또 왼쪽에는 별도의 취미방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면 아담한 글방이 나오지요. 이렇게 멋진 할아버지 집은 세 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. 왜 이런 구조를 선택한 걸까요? 남편의 하루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. 먼저 취미방으로 가볼까요? 멋진 할배가 되려면 또 건강해야 안 되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좁은 공간만 있으면은 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,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나 선택을 해서 건강관리를 지금 하게 되고. 남편은 매일 이 취미방에서 국선도를 수련한답니다. 다른 공간과 떨어져 있어서 집중하기가 좋다죠. 그리고 저 위쪽 글방에도 멋진 할아버지가 되기 위한 수업이 이어진답니다. 거긴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? 그다음에 이제 오전에 점심 먹기 전에 90분 수업 또 하는 거지. 글을 이제 쓰고 문화적인 삶이 이게 상당히 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, 이게. 인생의 마지막 집. 남편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.
이제 지금부터 한 25년 정도는 완전히 순전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되겠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그러면 시간이 남으면은 나는 어떤 것을 할 거냐. 이래가 그때 직장 다니면서 점심시간에 라면 먹고 가면 아닙니까? 빵 한 쪼가리 먹고 40분, 50분 수업 먹고 그 시골 들어오기 전에 이래 준비를 이렇게 해갖고 결단을 내리고 정말 자, 그래야 멋진 길어요. 아니, 이제 또 편집 간다니까 편집 할 거 아닙니까? 이분들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아니 멋진 할배가 될락하겠네. 그다가 또 할배가 될락하면 내가 이렇게 자꾸 찌르는데도 계속 한다니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. 예? 그럼 이번에는 아내가 주로 생활한다는 곳으로 가볼까요? 아, 여기서부터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로 네. 마감을 내부를 다 노출이에요? 예. 그러네요. 바닥도 그렇고. 야, 굉장히 모던하네요, 아내는. 대나무가 둘러싼 덕분에 전통적인 느낌을 주는 외관하고는 달리 현대적인 느낌의 안채는 이전까지 살았던 아파트처럼 단순함과 편리함을 중시했다네요. 또 이제 생활하는 주 공간이다 보니까 요거는 제보다는 우리 와이프가 전적으로 그 아파트처럼 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골에서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현명하신 거예요. 나이 들수록 아버님 말씀을 잘 들어야. 아 진짜 현명하신. 거실 맞은편에 자리한 부엌도 아내의 의견이 적극 반응됐답니다.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회색이니까 너무 이렇게 차가운 느낌이 들 텐데 이 나무가 중간에 이렇게 탁 가운데 있으니까 그 느낌을 싹 상쇄해 주고요. 그다음에 여기 양쪽에 창이 또 있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부엌에서 보통 저희 집은 창들이 전부 다 이렇게 대칭으로 다 있어요. 그렇죠. 뭐 계절마다도 다 바뀌고.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창은 뭐 가양 모양이 똑같은데 보이는 풍경이 또 완전 다르잖아요.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계절마다 풍경이 액자처럼 담기는 창을 따라 복도를 지나면 또 화장실하고 침실이 일자로 이어집니다. 생활에 필요한 공간만 딱 갖춘 집이네요.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, 집이? 저희들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딱 36평입니다. 딱 좋다. 딱 좋네요. 네. 인생의 마지막 집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먹기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. 사람 욕심이 자꾸 생기잖아요. 네, 그렇죠. 욕심이 생겨서 더 잘 수 있을 수 또 이것보다는 이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저희들은 이제 덕분에 뭐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뭐 그런 게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. 삶이라고 하는 것이. 그러면 저기 선생님 연세가 몇 살 되실 때 지으신 거예요, 집을? 57이 지었죠. 56이 시작을 해서.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집이라고 하기에는 좀 젊은 나이. 제가 남들보다 이제 자발적으로 은퇴를 좀 빨리 해서. 왜냐하면은 그때 은퇴해서 집을 짓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은 60대 이제 중반이 되니까 이제 재정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고 그 젊을 때 해야 조금 이제 경험도 빨리 쌓을 수 있고 나는 이런 모습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10년 전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걸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안 좋겠느냐 이래서 5년 전부터 이제 보러 댕기고 주말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린 튼 것 같아. 그다음에 우리 늦었어. 집 지을 때도 많은 분들 여생을 보내기 위한 마지막 장소인 만큼 후회 없는 집 짓기를 위해 부부는 최선을 다했답니다. 몇 년에 걸쳐서 땅과 건축가를 찾았고 우리가 원하는 집은 진정 어떤 모습인지 고민했죠. 근데 저는 저희들 한 5, 6년 동안에 제가 그 건축 관련 잡지를 보면서 저희 남편하고 같이 다음에 집을 지으면 이런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간별로 스크랩을 했었습니다.
그다음에는 지나다가 이제 둘이서 그 관심이 있으니까 혹시나 마음에 드는 집 있으면 저희들은 어떤 집이든 일단 초인종을 눌러서 양해를 구하고 좀 구경시켜 달라고. 부부는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며 중요한 것을 깨달았답니다. 우리에게 맞춤 옷 같은 집을 짓자. 이를 위해 건축가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집 짓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네요. 그렇게 2년 전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인 집이 완성이 된 겁니다. 처음에 시골 집 설계를 할 때 네. 전국에 어디를 가도 있는 집을 원하시느냐. 아. 안 그러면은 이 이제 김해 여차에 있는 이제 이 집만의 어떤 그걸 원하는 일이 네. 묻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집을 짓고 싶다 아.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역의 특산 네. 이제 지역에서 많이 나는 자재를 좀 이제 쓰자. 쓰는 게 어떻겠느냐. 네. 이거를 이제 그 건축 사무소 직원분들하고 예. 그다음에 내하고 예. 시공사의 이제 직원분들하고 예. 가가지고 예. 아침 새벽부터 그 추운 겨울에 이제 예. 그 추운 겨울에 가가 대나무밭을 누비면서 골라온 거지. 예. 예. 그렇게 부부가 함께 고른 대나무가 무려 700그루랍니다. 제가 보기에도 이게 어차피 이제 나무가 자연재잖아요. 예. 그러니까 화학약품이나 뭐 이런 그렇지. 걸로 만든 거면은 네. 변화가 없죠. 네. 근데 그 제일 좋은 재료는 시간이라고 내가 늘 예. 얘기를 하는데 예. 이 대나무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잘 먹고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 이뻐질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이제 중간에 변한 색깔하고 안 변한 색깔들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되게 네. 애매한데. 그래서 내가 아 이건 내가 하면 되겠다. 이렇게. 제대로 하고 계세요? 설명 잘 하시는데요. 아니요. 아까 저, 보니까 막 흘린다고 네. 그러고 있는. 와, 아, 네. 흘렸네 밑에. 네. 많이 흘려서 피었어. 아, 이거 잘 닦아주고 가셔야지. 남자가 흘리지 말라 이랬던 눈물만이 아닙니다. 오리스테인입니다. 오리스테인 눈물이 안. 재밌지? 아. 재밌는데요? 빠지는데요? 그렇지. 근데 처음에는 집질 당시에 예. 내가 이제 이런 모습은 상상을 못했지. 예. 할 거라고도 생각도 예. 안 했고 예. 나는 뭐 손도 깜짝 안 하는 그런 이제, 예. 이제 내 태도였는데 예. 자연스럽게 뭐 1년 2년 이제 예. 생활을 하다 보니 예. 이제 틈틈이 이제 요런 거는 뭐 잠깐잠깐이니까 예. 요리할 수 있는 예. 여유가 생기지. 예. 직장인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. 집은 남편의 삶을 참 많이도 바꿔놨습니다. 아이고 이게 뭐 생각도 못했네. 이거 삽질을 삽으로 뭐 이래 하는 건데 평생 처음이지 뭐. 삽, 꽃갱이, 도끼 뭐. 아직은 좀 서툴지만 직접 심은 나무를 보면 웃음이 절로 납니다. 아, 이리 되거든 이렇게. 어? 이 빨간색이 딱 된다고. 이 그래서 홍가시. 이 가로수 같은데 딱 됐지. 내가 심어도 멋있다.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정원을 가꾸는 건 혼자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네요. 앉아. 우리가 좋을,
좋기 위해서 나무를 심거나 꽃을 갖고 하는 것이 지금 절대 아니거든요. 이제 다 지금 저희 남편은 10년 후에 이 모습이 어떻게 되어서 아이들이 어떻게 뛰어놀 것인가, 나무 그 꽃이 만한 거 설명도 하면은 옹기종기 모여서 꽃을 바라보면서 지낼 수 있는,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가 아마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삶이 아닐까. 그러려면은 훌륭한 며느리 둘이가 들어와야 되고, 또 그 이야기 하면은 며느리 안 준다니까. 손자가 나와야 내가 할배가 되는데.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면은 며느리 지금 나는 준다. 지금 아버지라는 호칭밖에 없는 거라. 잠깐만 이렇게 하면 딸 시집 안 보낸다니까. 아이고, 어느 부모가 시집 보내겠어. 편집. 그래 멋진 할아버지가 되고자 이런 집을 짓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언젠가 할아버지가 될 때쯤이면 손주들이 뛰어놀 정원이 완성돼 있겠죠. 두 부부가 한바구음을 짓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요. 이야, 멀리서 찾아온 고은축과 부부를 위해 파티가 열렸습니다. 아, 한가득 아주 푸짐하게 상이 차려졌네요. 먹음직스럽다. 두 분도 많이 지으시잖아요. 네. 많이 보시고 네. 많이 지으시고 많은 하신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건축가님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 건축주가 될 거라는 입장에서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되게 궁금합니다. 되겠어요? 네. 저는 사실 그 이렇게 일자로 길게 지은 다음에 나누신 거. 보통은 이제 이렇게 전원주택을 지면은 집을 딱 몰아놓고 마당을 넓게 한 데 잔디를 쫙 깔죠. 그러니까 이제 그 마당 하나하고 집이면 끝이에요. 근데 이 집은 보면은 틈이 많아요. 여기는 모든 공간에서의 전망이 다 다르고 거기에 신겨져 있는 뭐 빛의 조도도 다르고 공간의 느낌이 다른데 사실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제일 현명한 방법이었고. 선생님, 내가 통하네. 그게 네, 우리 잘 통해요. 내가. 그럼 나중에 네. 선생님도 이래 이제 그 선생님 댁을 이래 이제 설계하실 때 네. 가장 마음에 드는 요런 걸 감회하실 계획이시네. 아, 그렇죠. 네. 많이 뵙겨야죠. 웃긴 할아버지 집 이렇게. 웃음이 가득한 멋진 할아버지 집. 시간이 갈수록 집도 사람도 멋지게 나이를 먹어가겠죠.